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전공의들도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진 주요 병원들은 비상근무 체제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불경 지역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1,500명이 일제히 검은색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어던지고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겁니다.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의대 증원 때문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4천 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은 부실 의대만 양산하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의료 전문가하고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어떤 의대생 증원이라든지 한약의 급여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것 뿐이고요. 전공의들이 대거 진료 현장을 비우면서 주요 병원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전공의들이 몰려있는 부산 지역 대학병원들은 대체 인력 배치 등으로 대비했습니다. 이곳 부산대병원에선 전공의 230여 명 모두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나머지 일부 의사들을 투입해 진료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아대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들도 파업이 예고된 지난주부터 미리 근무를 조정해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 소식을 접한 환자들은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오가거나 평소보다 오래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예약하신 교수님이 진료를 보실지 안 보실지. 근데 이제 어쨌든 아침에 톡을 받았으니까 보시나 보다 하고 왔고. 이번 파업은 일단 하루로 그친 데다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외래 환자가 적어 대란은 없었지만 앞으로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당장 다음 주인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예고됐고 이후 연쇄 파업이 이어질 수도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의사회는 오는 11일 의료 4대학 정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